싶었죠. 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진영입니다. 머리 염색 염색했습니다. 그다음 너무 밝았죠? 그 사이? 빠졌어요. 밥 아까 엄청 먹었습니다. 배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소울님의 슬로우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 약속을 지켜왔어요. 팬분들을 위한 약속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불금인데 불금인데 지금 바뀌신가? 바뀌세요 여러분들. 집이에요. 염색 그때 했었어요. 그때 저번에 한번 하고 안 했는데 빠진 거 없어요. 이거는 커피.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팬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게 되게 많다고 하셔서 빨리 켰습니다. 자 궁금한 걸 물어봐 주세요. 저녁은 먹었습니다. 아 제가 원래 푼다운을 세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전에 탈색을 한 1년
반좀 넘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활동이 끝나고 제가 원래 핑크색 머리였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이 공백기에 뭐지? 가만히 있다가 다음 컴백 뭐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제가 흑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직 픽스는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톤 다운을 해야 되니까 그럴 거면 좀 미리 이 색보다 그러니까 핑크색보다는 조금 톤 다운을 해놓자. 머리 많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색을 했어요. 흑발을 바르는 게 낫거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했어요. 갈색. 맞아. 배 터지면 못 온다 했는데 제가 안 터졌어. 목걸이 작게 한게 아니고 이렇게 딱 이거예요. 그제 링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딱 이거. 머리 길이는 여러분 아직 너무 섣부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컨셉에 맞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복면가왕 얘기를 해보자면 복면가왕은 일단 이게 다 너무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복면가왕 이게 출연 제의가 저희도 있었어요. 몇번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제가 할게 되게 많았어서 뭐 물론 지금도 많지만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많이 이렇게 뭔가 일을 생각할 것도 많고 한참 이렇게 할 때여서 죄송하다고 막 했었어요. 죄송하다고 했었다가 이제 오늘 활동 끝나고 이제 또 얘기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거기를 제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다행이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게 또 이렇게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번엔 바로 한다고 했죠. 바로 한다고 했어요. 바로 한다고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게 또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말하는 게 이번 할 거냐 먼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했죠.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때 한 일주일 뒤에 막 합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또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항상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혼자 연습하고 내려왔나? 언어 레슨을 받다가 내려왔나? 아, 혼자 연습하다가 내려왔다.
연습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하시길래 갑자기 노래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보내드렸죠.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문명강 제작진 분들께서 좀 정해주세요. 뭔가 여러 상황과 뭐 그런 거를 보시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비하인드 그래서 그 처음에 가면을 썼거든요, 여러분들. 가면을 썼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정신이 없고 뭔가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 어우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면도 적응을 해야겠다 해서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계속 쓰고 있었어요. 계속 쓰고 있다가 화장실 갈 때도 쓰고 잘 때는 안 썼지만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무대랑 팬널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가깝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우 재밌었어요. 너무 뜻깊은 자리였죠. 숨은 잘 쉬었어요. 저도 그그 걱정에서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숨잘안 쉬시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면 이렇게 어떻게 뭐그 뭐라 그러지? 그 칙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이 계절이 약간 아쉬웠어요. 비염 때문에 봄에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작가님들이랑 피디님들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었어. 저도 그 전에 이제 거절을 이제 죄송스럽게 해가지고 나갔을 때는 좀 뭔가 좀더 이렇게 오바도 하고 뭐 개인기 같은 것도 할 때도 더 웃기게 하고 싶고 왜냐면 그런 마음이 컸는데 되게 좋으시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개인기는 저는 리마리오 그걸 알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었어요. 주말에 봤어가지고 아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참기름이잖아요. 일단 참기름 그 가면 이름과 그거는 이제 정해주셨어요. 저보고 미팅 때 어떤 가면 입어갔냐 막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가면 하고 싶냐. 그래서 아 저는 뭐 이상한 뭐 동물 이런 것만 안 해주겠다. 그랬더니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참기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참기름이요? 아 좋아요. 그냥 했죠.
근데 이제 되게 가면 이쁠 거라고 하셔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예능 같은데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개인기도 없고 뭐 성대모사 같은 것도 할줄 모르고 제가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없어요, 딱히. 그냥 저는 약간 성격이 이상해요. 막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일까지는 아니고 그냥 금방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막 예를 들어 에피소드 같은 거 말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재밌는 거, 재밌고 신기하고 그런 거. 근데 전 그런 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그래서 에피소드가 항상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부담이 되게 있었는데, 일단 저는 복면가왕의 최대 장점인 그 가면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가면을 쓰면 난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뭐 까불까불해도 난줄 모르니까. 그래서 가면이 진짜 좋았어요, 저. 가면을 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기를 물어봐 주시는데, 처음에는 소방차님들 거 했죠. 소방차 선배님들 거 하고, 뭐 소방차 그 선배님들 그 무대는 그냥 뭐 따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제가 저한테 이제 그 리마리오 그분이랑 그분 노래랑 그분 춤이랑 그거 세뇨리따 그거를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딱 어떤 스타일로 헬스 사줬으면 좋겠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세뇨리따는 멋있게 하고 리마리오에서 약간 좀 이렇게 리마리오에서 빵 터질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안무를 멋있게 짰어요. 근데 세뇨리따의 안무를 멋있게 짰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바함과 웃김과 그 참기름 캐릭터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좀더 동작이 크고 좀 이렇게 웃겼으면 좋겠다고 말안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게 바꾼 거예요, 춤을. 그래서 아, 제가 혼자 고민했어요. 그춤 제가 다한 건데, 아, 뭐가 참기름 느끼한 거 뭐가 있지 하다가, 그래, 참기름이니까 이렇게 물구나무에서 내려가자. 물구나무에서 내려가자 해서, 근데 했는데 그거 하면은 반응이 좋을 것 같다 해서 했죠. 아, 했죠. 했어요. 하고 이제 참기름이니까 미끌미끌하니까, 내려갔으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끄럼 혼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딱 앞에 보고 이제 그 약간 느끼한 척좀 해주고 느끼한 척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똑바로 보라 이거죠. 사실 그때 제가 카메라를 찍었는데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봐라 이렇게
뭐해 봐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허벅지를 그냥 쓸었죠. 때릴 공남이었죠. 허벅지를 쓸고 이제 하트를 보내고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일단 팬분들이 반응을 되게 좋게 해주세요. 되게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재밌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리고 끝나니까 겁나 후련하더라고요. 진짜 일단 제가 나간 이유가 진짜 정말 거의 70~80%는 팬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그 달에 마침 생일이었어서 생일 선물을 팬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이거 진짜 아 제가 나가게 된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 요새 시국도 시국이고 공백기에 이렇게 방송에 제 얼굴 비출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좋은 기회다. 그리고 팬들분들이 내가 나갔으면 하는 예능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꼭 나가자 해서 나간 거죠. 진짜 저 예능 할 때마다 약간 막상 나가면 그렇게 긴장이 없는 것 같은데 나가기 전에가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하자 그래서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팬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다고 한게 분명하겠어요. 복면가왕이었습니다. 바로 복면가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뭐 예능 여러 개를 도전하고 싶고 도전할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괜찮았어요? 곡 선정 이유는 그냥 뭐 노래방에서나 뭐 그냥 편히 부르는 거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회사에서 그냥 다 보내줬어요. 아 처음에는 제가 막 하고 싶고 진짜 내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걸 보냈죠.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곡을 더 보내드렸죠. 그렇게 된 거죠. 원래 3라운드 곡이 그거였어요. 그내 여자라니까. 내 여자라니까 곡이었는데 제가 그 뭐냐 방송을 생각했을 때 뭔가 잘날것 같은 거예요. 그걸 부르면 그림이 해서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그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져가지고 저는 2라운드에 떨어진 게 너무
좋았어요. 1라운드에서 떨어졌으면 아쉬웠을 것 같은데 2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딱 좋았어요. 저는 딱 깔끔하게 딱 너무 좋았어요. 제가 뭐 너무 딱 시원했어. 그 회사 친구들도 잘했다고 너무 기분 좋게 잘 마무리했죠. 제가 하고 싶은 곡은 뭐였냐면 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앞에 관중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무대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어요. 막 춤을 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활보하면서 무대를 좀 이렇게 누비면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복면가왕을 옛날에 보다가 요 근래 안못 봐가지고 팬 여러분들이 관중분들이 어떠신지 몰라서 그게 아쉬웠죠 조금. 그래서 약간 저 관중분들이랑 아이 컨택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가수니까 저기 무대에서 여유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 원래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크러쉬 선배님의 우아해. 우아해. 이거 하고 싶었었는데 안 됐죠. 그게 좀 아쉬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forever 이런 말 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forever 이런 걸 많이 말했어요. 답변이 됐나요? 의미가 좋잖아요. 이중성도 있고, forever young, 그리고 forever young. 영원히 배진영,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영원히 젊게. 다른 멤버들은 복면가왕 나오는 거 알았죠. 저희는 스케줄을 올리는 스케줄 그게 있어가지고 다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몰라 이랬는데 공중파 이런 거라고 좀더 많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 저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노래라기보다는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은 노래. 근데 틀어져 있나?
1라운드 곡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년대를 많이 알아요. 이거는 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립밤을 안 챙겨와서 지운 겁니다. 저 오늘 패션이요? 바지 입었어요. 넷플릭스 보는 거 없습니다. 아, 인형을 이렇게 좋아하냐고 하죠? 인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뭐지? 그냥 요새 저 이사했잖아요. 이사해서 뭐 좀 꾸밀만한 거가 없을까 하다가 이런 인형 같은 거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놓은 거예요. 저 오늘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랑 떡갈비랑 비빔냉면이랑 하나 뭐였지? 뭐 먹었죠? 뭐 먹었냐고요? 아, 옛날 도시락 맞아요. 저 또 뭐였죠? 까먹었다.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맞아. 아, 제가 먹고 있다가 용이랑 승훈이 왔길래 먹으라고 했는데, 아, 승훈이 형 씻고 있었고 용이가 거실에서 뭐 먹고 있길래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원래 한번 먹을 때 시계 먹어줘야 돼요. 그거 모르세요?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빠바빠바빠. 오, 이 노래 봐. 이 노래 좀 듣고 있고. 이거 아세요?
아주 최근에 제가 그 쌈마이웨이를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그래서 아 요새 또 재밌는 거 이런 거 약간 좀 로맨스 코미디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제가 저번에 집 갔을 때 동생이 멜로가 체질?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보다가 뭔가 그뭐 제가 뭐 평가하고 그럴 건안 되지만 뭔가 그거는 되게 이렇게 말 그대로 수다. 되게 이렇게 얘기 행동보다는 이제 말로 하는 게 많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재밌는데 좀 약간 아쉽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찾고 있어요. 뭐가 전 그거 안 봤거든요. 태양의 후예 그거 볼까요? 그거 보지 말입니까? 그거 볼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도깨비는 봤어요, 옛날에. 저 그거 본적 없지만입니다. 첫번 배경은 검은색이지만입니다. 아, 저거 재밌어요. 모범택시? 저 승훈이 형 보던데. 태양의 후예 저안 봤어요. 빈센조? 빈센조 말고 딴 거. 빈센지도 그거예요? 로맨스 코미디예요? 저 로맨스 코미디 그냥 그랬는데 쌈마이웨이가 너무 재밌더라고. 커플도입니다. 5만원 아니에요. 역도요정 김복준은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봤어요. 저는 향수는 잘안 뿌리고요. 가끔씩 뿌리고 저는 그 바디로션을 바릅니다. 항상 요새 노래 뭐 있나요? 노래랑 드라마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사회불시험 봤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유일하게 두세 번본 드라마. 별에서 온 거네.
티스 아시겠죠? 유일하게 두세 번본 드라마. 비리소음 그대. 무슨 느낌인지 잘 아시겠죠? 이게 털이어서 간지 없나? 미안합니다. 좀만 그거게요. 자, 그래서 뭐 드라마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요새 여러분들 궁금한 게, 아, 되게 많았는데,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 또 없나, 이런 거 궁금한 거. 동영상 다 했죠? 저는 어렸을 때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는 폐를 안 끼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전 되게 동생한테 사진이 말고 남동생한테 되게 뭐라 많이 했어요. 기억나는 시력대에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가 진짜 빨랐거든요. 달리기가 진짜 빨라가지고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진짜 맞추면 소원 들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가 진짜 빨라서 가진 별명 뭘까요? 치타, 우사인 볼트, 배다다, 배사인 볼트. 힌트, 동물이랑 사람이 아니에요. 베지터 아닙니다. 모르시겠죠? 뭐였냐면 총알이었습니다. 총알. 총알이었어요, 제가 총알. 진짠데. 그래서 제가 막 그때 100팀이었나?
그래서 막 마지막에 이제 저보다 어린 애들 저학년 5, 4학년 애들이 막 총알 이랬어. 그때 알았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딱 그 받기 전에 딱 이러고 그랬었지. 막그 개인전 같은 것도 1등 해가지고 여기에 도장 1등 싹 받고 그랬었죠.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활동적인 건 굉장히 좋아했고 축구 하느라 학원도 엄청 늦었어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부모님한테 혼났던 게 그런 거였어요. 지각. 전 지각 말고는 혼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아, 저희는 뭐 축구 포지션 그런 거 없었죠. 어렸을 때인데. 그냥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총알인데 지각을 하시는데 달리기가 총알이란 거죠. 뭐 이제 게으름뱅인 거죠. 제가 잘못했죠. 바지라니요. 저 원래 그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거 좋아했어요. 피구. 네, 오늘도 맨발 맞아요. 쿨톤 웜톤이 뭐예요? 좋아하는 톤 말하면 돼요? 제가 몰라요. 그건 잘 모릅니다. 미안해요. 피부톤이요? 저 피부톤? 저좀 어두운 편인데? 응? 저 웜톤이라고요? 쿨톤이라고요? 막 섞으면 되겠다. 쿨톤이라서 한 번 아닌데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못 찾았어요. 그 방 어디 있는데. 어 진짜. 잠깐만. 오빠 힘들 때 어떻게 지나가요? 힘들 때 힘든 이유에 따라서 다른 거 다를 것 같아서. 저 스킨케어요? 저는 일단 저는 건성입니다. 저는 건성이고 건성이고 저는 딱히 팩 같은 건 안 해요. 팩은 안 하고 스킨하고 그리고 그 수분크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바르고 여러분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뭐냐면 저는 그리고 저는 원래 잘 뭐도 안 발랐어요. 왜냐면 저 먼지 알레르기가 다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화장을 해도 화장을 만약에 하면은 얼굴에 부어요 저는. 그냥 먼지가 이렇게 붙잖아요. 날아다니다가 톡 붙어요. 붙으면 부어가지고 간지럽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힘들어요. 몰랐죠 이건. 그리고 금방 건져야지. 그래서 완전 건성이어서 건성이고 원래 피부에 수분크림 이런 것도 잘 안 발랐었는데 이제 잘 때 막 먼지 붙고 하니까 다음날 엄청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 제가 주변 지인분한테 부탁해서 선물 받았는데 그 수분크림인데 이게 겉에가 약간 뭐라 그러지? 겉에가 촉촉하기가 아니고 나한테 좋은 거 있어요. 그거 안 끈적거리는 거 맞아. 안 끈적거리는 거 그거 발라요. 그거 바릅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안 발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뭐야 뭐 에센스 또 뭐 무슨 크림. 근데 저는 안 발라요.
갈색 왜 원했으나 이제 제가 머리 탈색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이제 제 머리에 머리 색깔에 색이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약간의 카키색도 느낌도 나고 그래요. 제가 피부에는 뭐가 잘 안 나는데 없어요. 피부에 나는 거 없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나중에랑 그 화장할 때 화장 메이크업 받고 좀 오래 있으면 좀 붓고 좀 갈라지고 그런 거 그거 말고는 피부에 대한 고민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멤버들은 쉴 때 겁나게 바빠요. 진짜 내가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물어보면은 피부과더라고. 피부과. 그래서 아 그 승훈이가 얼마 전에 제 피부 부럽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진영아 리라하고 교복 제가 아 리라가 교복이야? 어딨지? 집에 본 집에 있나 모르겠네. 에어팟 케이스 저 그 흰색 고무 케이스입니다. 포케이스 지금 포케이스를 안 끼고 있습니다. 화면 세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몰라요. 그 바꿨다가 또 이제 그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내일 팬싸우 정해진 거 있어요? 옷이 아마 있을 거예요. 편지 보내려고 편지. 베어팟 이름은 베베인가 그럴 거예요. 베베 아니면 베지 이럴 겁니다. 합정에서 자주 가는 맛집 저는 이제 합정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반지 잘 끼네. 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대답하세요. 네, 대답했어요. 그리고 곧 여름방학 한다며요. 아쉽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방학이 있나? 있다. 있나요? 하여튼 뭐 요새 여름방학 한다는데 아 정말 제가 그다음 1학년 때부터 직업을 찾아 떠나느라 잠깐 헷갈렸어요.
아, 오빠 요즘 학교가 힘든 날이 많아요. 어떻게 학교는 꿈이 있으신가요? 꿈을 위해서는 다 이거 같아요. 여기까지. 솔직히 꿈이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꿈이 있으면 꿈으로 달려가세요. 꿈을 향해 다가가시죠. 꿈을 향해서. 꿈이 최고입니다. 나를 위한 놀이죠. 저 렌즈 끼지 않았습니다. 렌즈 낀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저 상자켓 안 입었나요? 입었을 건데. 네, 저눈 갈색이에요. 저 어머니가 엄청 갈색이에요. 저 복과 나가면 주변 반응, 친구들 반응. 제가 친구도 많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거. 이건 누가 받은 건데? 이거 참기름 배신형이 많이 올렸어요. 저잠안올때 그냥 핸드폰 만져요. 잠 자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굳이. 그럼 또 잠이 안 와서. 계좌 부르라고요? 립밤 제거 아닌데 이거? 3시간 있네. 진짜 왜 이렇게 빠지거든요, 진짜. 누가 빠졌는데, 이거? 아닌데. 네, 당신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한 4시? 3시?
요즘 팝송 그 저스틴 비버님의 피치스도 좋지만 그것도 좋아요. 투머치라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나 행복해야죠. 이거 아래 나시고 있습니다. 왠지 알겠습니다. 변성기 전 늦게 왔어요. 저 고등학교 때 온 것 같은데. 연습생 에피소드요? 저 연습생? 네. 조퇴나 다 수업 다 받고 애음식 하고 좀 있다가 아그 저희 그거 썼어요. 막그아그 뭐라 그러지, 뭐 쓰는 거 있어야 할 텐데, 뭐 일지 같은 거, 그 무조건 대출해야 되고 연습하고 기억 시간 되면 밥 먹고, 밥 먹고 밥은 식비가 막 7,000원인가 6,000원인가 막 그래요. 그걸 밥 먹고 이제 연습하고 하다가 집 가고. 말 그대로 연습생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시간이 밖에 없습니다. 요 MC? 저도 MC 했잖아요. 뭐 스페셜 MC 이런 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못할 줄 알았, 못, 아, 못했겠죠. 못했는데 처음이라 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해본 거랑 하기 전에 생각이랑 다른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MC도. 기회가 있다면 MC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팬사인회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다 비슷한데, 저는 핸드폰, 지갑, 뭐 나갈 때뭐 핸드크림. 그리고 맨날 제 친구들이 맨날 저 립밤 2만 원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근데
뭐 립밤 이거들 이것도 바지에 들고 가는데 그냥 처음 봤다고 맨날 놀려가지고 되게 큰거 들고 다니면 처음 봤다고 아이스크림 나가고 싶은 예능이요? 저 일단 복면가왕 하나 잃었고요 저는 내년 언급한 런닝맨이랑 다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기 레슨은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나 립밤 진짜 겁나 많아 인도네시아 팬 하이 Long time no see I miss you 그니까 뭐 아는 형님 뭐 라디오스타 다 나가면 좋죠 베베 아 저 그거 해볼래요 여러분들 아 그거 해보고 싶어요 게임 그 밸런스 게임 Let's go 저 PC 틀어드릴게요 밸런스 게임 시작 여기서도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구나 생각해요 노래는 뭐가 좋을까 몇 개 했나요? 바로 할게요. 샤프 연필, 샤프. 삼겹살 소고기, 소고기. 핑크머리, 검정머리, 검정머리. 라면 파스타, 파스타. 평소에 흑바람이. 베베 루칭이, 베베. 좀 신났어, 지금. 팥뽕, 수봉. 팥뽕이 뭐야? 짠, 단. 반지, 팔찌, 아. 이거 못 걸렸다. 단팔, 긴팔, 긴팔. 뭐야? 영화 드라마? 영화. Everything for everything. 아이스 커피 대 아이스 티? 아이스 커피. 무비스타 시네마? 무비스타. 발라드 댄스 뭐가 세모 냉면 비빔냉면 비빔냉면 샌들 슬리퍼 슬리퍼 긴생머리 짧은머리 긴생머리 너무 빠른데 여름 겨울 봄 춤 노래 아 어렵다 춤 긴바지 반바지 긴바지 바다 산 아 나 이거 둘 다 고르기 힘들어요 왜냐면 산은 그냥 딱 생각해보면 바다도 좋은데 바다 산 하면 산 스키장도 산인데 어떡하지 문자 전화 저는 전화 전 전화를 좋아합니다 문자 타치 귀찮고요 치킨 연어 치킨 밥빵 밥 레어 웰던 전 미디움 레어 좋아합니다 이거 뭐 연상 누나 저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전 상관없어요 고기의 산물 고기죠 뒷머리 단발머리 다 깔고요 카톡 때 똑같은 건데 크림 로제 크림 나 지금 좀 신난 것 같은데 개 고양이
어떡해. 몰라, 왜 하는지 좋겠다, 지금. 놀이공원 여행. 지금은 놀이공원. 평생 제대, 평생 먹기, 평생. 모르겠다. 아, 뭐야, 저거. 샌드위치 햄버거, 햄버거. 어두운 머리, 밝은 머리? 사실 이것도 좀 다른 게, 전 무대에서는 어두운, 밝은 머리가 더 좋은 것 같고, 평상시에는 어두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세팅머리, 생머리. 둘 다 좋은데요, 전? 사과, 배. 전 배 할게요. 밝은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머리 삭발이 눈썹 밀기? 머리 삭발. 토마토토, 토마토토? 뭐라는 거? 너무 빨라서. 완간, 반간. 아,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이런 걸 볼 때 상황마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게 산책 때 모르는 게 상책은 뭐야? 파타이 서진이? 서진이 더 애기니까. 맑은 날 비오는 날 이것도 달라. 난 집 밖에 집 안에 있을 때는 비오는 날이 더 좋고 집 밖에 있을 때는 맑은 날이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콜라, 스프라이트, 전 제로 콜라. 스피커, 이어폰? 스피커. 딸기, 내 초코, 초코. 코띵병, 현관띵, 현관띵병. 체리, 딸기, 체리. 베베, 쿠루미? 베베, 쿠루미. 존나 좋아요. 초코파이 몽쉘 몽쉘 재밌는 것 같은데? 집콕 외출? 집콕 엄마 아빠 엄빠 자전거 싱싱카? 싱싱카 아 자전거 복숭아 딸기 복숭아 던킨데 크리스피? 크리스피 다 똑같은 질문 같은데 곱창 대 막창 막창 노래 부르기 핫도그 케첩이죠 후드 대 난방 후드 찜닭은 간장 데스키 대 아이스대로 아이스대로 픽스 사랑하기 슬래시 청바지 청바지 동물 키우기 식물 키우기 마음은 동물 웃긴 거 봤어요. 이거 읽어줄까요? 소음 공에 대해 소음의 소음 있고. 아 웃겨. 웃기게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신전 엽떡. 오빠 애기? 오빠 좀 재밌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지금 질문이. 재밌는 거 아니어도 색다른 걸 좀 해주세요. 재밌는데 웃긴 걸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 우정? 사람 사실 그 불에 그걸 경계선이라고 모르겠어요. 콘서트 내 팬사인회 콘서트 밀떡도 살떡 하셔서 밀떡 좋아합니다. 새벽 4시에 잔다. 탕수육, 부먹, 찍먹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굳이 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라면도 과자 과자 침 재밌는 거 하면 내가 약간 대답하기 애매한 게 많구나. 그래서 그렇네. 카메라 보면 달콤한 거 좋아해요. 애매하네. 딴 거 합시다, 여러분들. 합시다. 아니 뭐 궁금한 게 이게 다예요? 끝입니까? 나한테 궁금한 게 많다더니 그냥 나한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복면가만 그게 궁금한 거였구나. 응? 말해주세요. 궁금한 거 왜 안 물어봐요? 궁금한데. 사랑하기 사랑 맞기 사랑하기. 사랑 바뀐 거 몰랐다. 규영 진영이 규영 거 알아요?
동무절도 영감 어디서 봤냐? 그 곡의 느낌과 그런 feel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늦게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늦게 잤어요. 늦게 잤고 저는 별로 그 잠시간에 적응되지 않아요. 졸릴 때 자는 편입니다. 중학교 대 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불면증 그 옛날에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한 일주일도 안 했어요. 메시지 보입니다. 보이세요? 저는 솔직히 노래 들을 때 저는 멜로디가 먼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사를 보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나 근데? 가사가 좋네. 노래 들어볼까? 이거보다 멜로디가 노래 좋다 하고 이제 가사를 보지 않나요? 내가 전화했다고요 그쪽한테. 언제였지? 뭐라는 거지? 일본 음식, 태국 음식 둘 다 맛있습니다. 다 각 나라마다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멜론 그걸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 전체 차트 근데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더라? 요즘 취미? 요새 취미 원래 방구밀기였다가 취미? 그냥 컴퓨터로 그냥 뭐 보는 거? 찾아보고 막 그런 거?
여태까지 안 합니다. 제 입 안 태려요? 그때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랑 친해지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누나 지금 뭐하고 있어? 저 키야? 저 빨리 네이버 프로필 바꿔야 돼요. 더 크기 때문에 됩니다. 저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저 보통 새벽에 잡니다. 그리고 가끔씩 할 거 없을 때는 아 가끔씩 할 거 없을 때는 가끔씩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갑자기 잠들어요. 갑자기 훅 잠들어 버려서 몇 시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요. 합니다. 제가 보는 거에서 불렀던 거 들어볼까요? 잠들면 없어요, 저.
정두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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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lways by my side, 영원히 함께 my love. 시간이지나 baby, 너와나우리가밤이되어도잊어버리지마저분명너랑이거봤거든요봤는데저이거좋아해요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웃겼죠. 웃기죠? 커피에요, 커피. 술 아닙니다. 아, 저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우,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락 노래? 오케이. 이거지.
알겠죠? 자, 이것으로 비에 마치겠습니다. 웃기게 해준 것 같은데, 충분히. 그쵸? 웃겼죠? 웃기다고 말해요. 아, 이거 왜 해놨나, 이거. 아, 장난이야, 장난. 나 이거 또 SNS 뜨는 거 보면 또 후회하겠지? 괜찮아, 나 지금 현재 감정이 충실한 것 뿐이야. 잘했어. 아, 근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한 것 같아요. 목한 것 같아요. 목 지금 간 것 같아요. 아, 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목한 것 같아요. 노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거? 아이, 가짜죠. 찐이 하는 사람 누구야? 방금 들어왔구나요. 검 너무 쳐가지고 지금. 아, 머리가 아프네. 두상 너무 써가지고. 재밌었어요? 아니, 요새 얼굴도 못 봐서 많이 힘들 텐데 이런 거라도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까불어 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웃는 거죠. 힘든데. 아, 우리. 아,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 우리 진영이 보고 싶은데. 진영이 뭐하지, 지금? 아, 맞다. 저번에 브이앱 때 진영이 웃고였지? 이렇게 웃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방금 한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힘들 때. 알겠죠? 조용히 잘해요. 조용히 못한다는데 친구들이. 친구도 우리 연기를 못한대요. 용기 수업 안 받고 있네, 진짜. 나를 되돌려줄 그날 다시 온다면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아 이제 딱 꿀잠 자겠다. 너무 오바를 많이 해서. 그래도 너를 위한 오바는 괜찮아. 너를 위한 오바는 괜찮습니다. 이따 꿀잠 자겠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내일 뭐 하시나요? 내일? 내일 뭐 하세요? 용이가 카톡 왔어요. 아 카톡에 문자. 픽스 분이 내 그 앱 재밌다고 대박이랬다는. 뮤지컬 한거본거 같아요.
그래. 내 뮤지컬 한번 본다고. 오늘 이제 캡처타임 하고 끝낼까요? 캡처타임 하고 끝낼까요? 오늘 BGM 하나 틀죠, BGM. 아, 나 이따가 뭐냐 끝나고 후회할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거 후회하면 어떡하지? 노래 듣게요. 후회하면 어떻게 돼, 진짜. 후회하면. 할게요. 뭐 할까요? 캡처타임 뭐 할까? 난리 났어 지금. 파트? 그리고 뭐 했을까요? 아, 나 이따가 후회할 것 같다, 집 가서. 후회하지 뭐, 그냥. 용이가 이렇게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이거는 나이 난 거예요, 지금. 나이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괜찮겠죠? 어쩔 수 없죠, 이미는.
괜찮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찮다고. 괜찮아요. 어떡해. 이불 캐갈 것 같은데. 이불 캐갈 것 같은데. 괜찮아. 하면서 원래 흑역사도 있고 원래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을 안겨드리고 전 이제 이불 부시러 가볼게요. 이불 부시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나도 사실. 그럼 이제 끝내기 아쉬워서 그런 거죠. 저도 괜찮아요. 이제 지금 몇 시야? 12시 10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자고. 저도 한번 가서 숙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늘을 못 봐가지고 가서 볼게요. 안녕. 바이바이. 굿나잇. 拜拜。